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물상 타격대 11의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4고물상 4타격대로 이루어진 이 덱의 메커니즘은 고물상으로 버텨주고 라위 11의가 반각을 넣어주고 나머지 타격대들이 같이 딜해주는 구도입니다. 링크스가 뜨기 전까진 이즈리얼을 써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은 요들나르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운영법은 3-2까지는 리롤 없이 빌드업 해주시고 3-2 상황에 6레벨을 찍고 헤어가 2, 3개 이상이라면 한 번에서 두 번 최대 3번까지 돌려서 풀어주시고 7레벨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1에 7레벨을 찍어주시고 버틸만 하다 싶으면 8레벨 리롤을 추천드립니다. 4-5나 5-1에 8레벨을 찍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배치를 알려드릴게요. 브라움은 중앙에 두시고 블리츠는 우리 딜러 진영 위쪽에 두시면 좋습니다. 에코에 얼심이 있을 때는 상대 딜러 쪽을 저격해 주시고 나머지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터템은 곡궁을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곡궁은 많을수록 좋아요. 11의 아이템은 라위랑 수우는 필수이고 마지막 템으로 부인수나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얼심 하나는 만들어서 에코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칼 곡궁을 많이 먹어서 징크스 이렐리아한테 고물상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방템은 브라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고물상이나 타격대, 팀장이나 상징은 다 좋고요. 후방 지원, 보내기 정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게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밥은 무조건 곡궁인가요? 11을 하려면 그쵸? 피관리 해야 되니까 아이 만들어가지고 한 마리씩 잡은 다음에 아래로 돈 수급하고 가봅시다. 반갑 좋아요. 라이 박습니다. 자, 혁신가 사줄게요. 다음 처리는 이즈리얼이랑 나르. 기반은 혁신가 기반 잡던가 요들 기반 잡던가 아니면 난동 타격 렉사이 짬 처리도 괜찮고요. 첫 번째 증강체 명상약. 이러면은 약점으로 가는 게 좋죠. 이게 라위가 있다고 해서 약점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용 같이 되거든요. 약점으로 한번 깎고 그 깎은 거에다가 라위를 깎으니까 약점 괜찮아요.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즈리얼 두 개 떴으니까 이즈리얼 사주면서 빌드업 그냥 쉽습니다. 그냥 요렇게 이즈리얼 페어, 카밀 페어, 신지드 페어. 그냥 운빨이 야무졌다. 이러면은 랩업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 턴에 3렉스 3정 한 번 더 봐가지고 이 75% 확률로 얘네 2성 뽑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떴으면은 이제는 이제 다른 거 거들떠도 안 보면 돼요. 그냥 혁신과 이즈리얼 빌드업 하면 됩니다. 바비 엘코스트 빼 줄려다가 이거 용병 사주면서 요들 나왔네? 이러면 요들 한 턴 받아주고 요들한턴 받아주면서 요거는 이제 쟁겨놓는 거야. 랩업 안 해요. 한턴더 3렙 상점 봅니다. 요거 쟁겨놓고 한 마리 잡아야겠죠? 한 마리를 얘주고 얘주고 11템 누구한테 짬 처리하나요? 이즈리얼, 나르, 백사이 그리고 그쪽으로 기반 맞춰주면 됩니다. 약점 선택하면 모렐로 갈 필요 없나요? 이 사고물 4타격 덱에 모렐로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레벨업 안 해가지고 이게 상점이 75% 확률이잖아. 근데 여기서 애들이 이즈리얼을 많이 샀는데도 내가 떴다? 그러면 그냥 운이 좋았다. 라이만 넣자. 피관리 하면서 가볼게요. 아니지, 레버 폈는데 한 마리 잡아야지. 그걸 못 잡네. 연패 중이니까 계속 요들 받을게요. 100개로 칠만한 덱 있나요? 고물상 타격대 11의 덱 이번 판 보세요. 100개로 갈 거예요. 이자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 2라운드 5연패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라위 수은만 만들면 돼요. 랩업 안 할게요. 아, 마지막 턴까지 깔끔하게 연패해주는 게 핵심. 둘, 넷, 다섯. 풀딜 맞는 단 각오하자. 풀딜 맞아버리자. 여기서 5연패를 가져가야 거의 9원. 3-1까지 지면 거의 12원. 정도 차이가 나서 무조건 지는 게 좋아요. 에코 나왔다. 좋아요. 한 마리 시기태 암살자 도전자. 과고물 빌드업.
이러면은 이거 하나 수은 만들고 이거 군인수 만든다고 치고 이거 지크 뺀다? 너무 완벽한데? 요들을 받을 수 있긴 해. 이거 올리고 랩업 하면 그냥 이렇게 하자. 요들 받지 말자. 군인수 라이 수은 이게 삼신기예요. 설설 이제 여기부터 이제 50업 됐으니까 바르반 하나씩 챙겨주면서 사고물 4타격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피 54? 아직 풀피. 암톤에 6레벨 찍고 50원 되죠. 레벨 찍어주고 타격 대 하나 해주면서 딘지드 페어 집어주고 이제부터는 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격 속도 조금 올리자. 얘 빼고선 요들을 올릴 수도 있긴 했는데 한 마리라도 더 잡아봅시다. 이제 사주면 이제 잡아주고 고물상의 심장 후지? 후지랑 초월 중에 하나인데 후지로 갑시다. 빠르게 녹이자. 요들 이제 버려. 요들 이제 생각하지 마. 이제 고물 타격만 모아줍시다. 여기서 뭐 드레이븐 양각도 볼 수 있긴 한데 무조건 11호로 갈게요. 11호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드레이븐이 잘 떠도 11호가 훨씬 셀 것 같아. 블리츠 그래 만당하면 이겨. 아 까비. 아 너무 아깝게 졌네. 둘 중에 궁 한 명만 썼어도 이겼는데. 어? 11호 먹어. 못 참아. 먹어 먹어. 이거 먹고 장갑 하나 돌립시다. 서두를 것도 없어. 린더린더 물결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11의 메커니즘 공을 썼을 때 감각을 전부 다 넣어요. 이렇게. 어 뒤졌네. 이래서 사고물이 필요하다. 너무 11가 쉽게 녹아버린다. 이래서 수은이 필요하다. 고물상 사주면서 아, 체력 36 아직 괜찮아. 11에는 맞추면 1등한다. 체력 많아요 아직.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물 4타격 요것만 생각해줍시다. 사고물 4타격 안깡 넣어주면서 이제 슬슬 세지려고 하는데 내려왔죠. 쟤네들 많이 잡았다. 그쵸? 체력 20 4-2 8바닥 발바닥 30원 돌릴 수 있어. 그건 바로 박아버리면서. 어 나르 나르 안 샀다. 아이템 처리. 어 나르 아 연운이 또 나왔네. 이거는 예상 밖의 일이에요. 이러면은 인피블루 이렐리아 갑시다. 체력 16 이제 시작. 다 들어가자. 돈만 받으면 그만인가. 진정한 투범가는 가슴 속 나침반을 따르는 법. 서두를 것도 없어. 시작해볼까? 일단 11을 이성 붙었으니까 만족. 이렐리 한 마리도 안 나온 건 조금 아쉽지만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11을 이성인데? 이렐리아 하나만요. 오케이 오케이. 11이 세다. 11이 너무 세다. 이거 유틸템 다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렐리아가 좀 귀하다. 레오나 이런 거 뭐 쳐다볼 여유가 없고. 일단은 오역신가? 나르야 너 이따 나오지 않을까? 그치 너 나올 거잖아. 와 세긴 해. 타격도 아닌데 세. 벌써 세. 이렐리아만 나오면 뜻상. 세라핀 안 집습니다. 이렐리아랑 블리츠크랑크 찾아야 돼요. 사고물 4타격 쳐주면서 브라움 넣어주고 무한 마무리. 이렐리아 이성아 찍힐 것 같아서 이렐리아한테 딜템 넣는 거 조금 무리수야. 이러면 에코템 봐야 되는데 도장 하나 빼고 얼심 하나 뺀다? 4타격이면 충분해. 에코 얼심 만들고 잠깐만 수은이 많이 필요해. 수은이 있었나 딜러들에? 오 수은 없어. 얼심 만들고 블리츠크랭크 계속 돌려. 브라움 이러면은 이제 어 직선. 일단 사고물 맞추고요. 11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잘 싸우고 있어. 버텨주기만 하면 돼. 11의 예열 다 됐고 신과 심장, 사이버네틱, 이시술, 단결된 의지. 사이버로 가자. 사이버로 가자.
이럴리야 좀. 어디 두들겨 볼까? 단계? 이게 뭔데? 이럴리야는 왜 안 나오는 걸까? 자, 요거는 이길만하다, 그쵸? 여기도 11인데 여기는 마공 11을. 우리 11을 죽을 뻔했지만 사고물로 버텨주면서. 떴어요. 이러면은 직스랑 쟤. 예. 요렇게 덱 마무리. 그리고 요 자리에 징키스. 원래는 이 자리에 제이스 뜨면서 삼혁신 방문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징크스 쓰면서 마무리해주는 게 제일 좋을 듯. 여기에 이제 고물상 템 처리를 조금 잘해줘야 돼. 세 명한테 넣을 수 있죠? 한테 넣어주는 게 좋아요. 빌트벨트는 브라운 방템으로 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탱커 해야 돼. 탱커 구원이나 하려나? 아, 원목으로 해. 구원은 근데 약간 2템, 3템 방템으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고, 방템 하나만 줄 수 있으면 워머그가 나을 것 같아, 그쵸? 9레벨 갑시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근데 9렙 가기 전에 한 대 맞을 것 같아. 돌려. 돈만 받으면 그만인가. 9렙 가기 전에 무조건 맞는다. 이제는 진짜 본다. 징크스 한 마리밖에 노릴 게 없긴 해. 근데 나르 2성, 블리츠 2성. 상대도 덱 똑같죠, 우리랑? 근데 여기는 뭐냐? 오타격에 일단 상대가 5타격인 것부터 우리가 이겼어. 마르페요. 아, 이렇게 용가리가 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돈이 있다. 바로 연승해주면서 16부터 불타오르고 있어요. 침묵의 장막, 거인의 결이. 가고일도 너무 좋아요. 밤의 끝자락 이렐리아 캐리. 배치를 좀 봅시다. 암살자 있는지 보고, 없으면 저거 올려도 돼요. 미스포춘 궁 혼자 맞아주면 좋아. 얼심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수은이라 얼심 안 맞아. 알리궁도 안 맞아. 빅토르궁이 조금 빡셌지만 화고물상으로 버텨주는 모습. 마르 사이버 안 주나요? 꿀팁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걸 지네. 회피가 몇 번이 뜬 거야? 구원 괜찮아. 진짜 징크스만 뜨면 완벽해요. 여기서 6원 나오잖아. 레벨업은 딱 되거든요? 징크스 한 마리만 나오면 딱 좋은데. 그럼 진짜 1등 바라볼 수 있을 듯. 실망스럽군.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일단은 생각한 대로 됐어요. 여기서 이성장만 해주면 1등이긴 해. 실코에 징크스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덱파워가 굉장히 세졌죠. 미쳤다. 일단 순바. 잠깐만. 이포야, 그만해. 와, 상대 배치 너무 예리했어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지 못했다. 원래는 이렇게 다 맞출 생각이었는데 블리츠가 평타에 죽으면서 미포 궁이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서풍 피해주고요. 사격이 안 받아도 돼. 그렇지. 보내주면서 일단 2등. 용발. 뭐 떴는데? 엑스3번. 옮겼는데.
일단 저 징크스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좀 힘들어요. 상대 너무 세서 우리가 돈을 쭉 잰 판도 아니어서. 근데 잘 때리고 있긴 해. 이긴 것 같아요. 한 두 턴만 더. 일단 알이 땡기고, 알이 땡기고 징크스가 바로 그거 터치자. 빅토르 궁 쓰면 안 돼. 빅토르 궁 쓰면 저. 와, 이렐리아 용발이 좋았는데, 그쵸? 아, 실코야, 너 할 수 있어? 까비. 아, 너무 아깝다. 빅토르가 궁 써가지고.